이현희 씨가 이번에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을 하신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셰익스피어 작품인데요.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어왕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순재 선생님도 이순재 선생님. 네, 리어를 맡으셨고 저는 거기서 이제 셋째 딸. 셋째 딸. 네, 딸이 세 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셋째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는. 언제 그러면 연극을 올려요? 이번 달 10월 30일부터 첫 공연 시작. 10월 30일부터. 네. 근데 이제 그 공주와 광대 1인 2역을 맡았대요. 야, 처음 연극에 도전하는 건데 또 그렇게 1인 2역까지 맡으면 굉장히 좀 처음에 버겁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대사 배우기도 힘드실 텐데. 아, 근데 그 순재 선생님께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외우시는 거 볼 때마다 아유, 그래요. 못 외울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버리게 하더라고요.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현희 씨가 정말 찐 모태 미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무려 20년 전에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 대회에서 8,000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뽑혔어요. 외모 짱으로 선정이 되셨답니다. 야, 진짜 어리다. 아우, 세상에. 그러게. 저게 지금, 그럼 몇 살 때죠? 저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야, 참.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봐도 야 참 그대로예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사실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그대로세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냐 물어봤더니 비법이 아낌없는 투자다. 어떤 투자를 관리받는 것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번에 공연 올리면서 체력 단련도 잘해야 되니까 보약도 한 제 해먹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또 케어도 많이 받고 많이 받아야죠. 아니, 많이 받아야죠. 해야지. 피부과에 좀 자주 네. 거의 돈 버는 걸 모든 걸 거의 다 피부에 투자하는 정도로 뭐 아니 근데 언니들도 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네 언니들도 다 예뻐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제가 셋째 딸이랍니다. 셋째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네, 셋째, 딸. 셋째 딸이 예. 최진사 댁 셋째 딸 같은 셋째 딸은 이래요. 너무 예쁘시잖아. 예. 아니요. 아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어머니 작전 성공.